안녕하세요, 아이디플레이신입니다. 어? 세부 램 타이밍을 안 조이면 부하가 안 걸린다? 세부 램 타이밍이라... 아니 무슨 뭐 얼마나 차이가 나길래? 런! 온도를 봐보면 링스 3회차 74도. 그렇다면 프라임? 프라임... 이거 오랜만이네. 옛날에 많이 돌렸는데. 스몰 확인. 응? 어 뭐야 이거. 아니 왜 꺼졌지? 다시 돌려보면 스몰. 어? 내 오기가. 그래서 중고로 사왔어요. 쓸만한 3열 스냉쿨러를 찾고 있었는데 근처에 파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거의 새 거라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박스 디자인부터 살펴보죠. 박스 정면 오른쪽 아래 보면 아세텍이라는 마크가 보이는데요. 우리가 아는 대부분 유명한 스냉쿨러에 들어가는 펌프는 아세텍이라는 곳에서 만든 펌프가 들어간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커세어 NGXT. 나머지는 뭐 별거 없으니까 열어보죠. 거래 장소에 도착해서 대충 물건 확인하고 계좌이체로 입금해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계좌이체 말고 현금으로 줄 수 없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근처에 돈을 뽑을 만한 데가 없어가지고 계좌이체로 해드리면 안 되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분 표정이 되게 어두워지더니 계좌가 아내분 거밖에 없대요. 아마도 와이프분 몰래 파는 거지 않을까 싶어요. 어쩔 수 없이 계좌이체로 해드리긴 했는데 거래를 끝내고 돌아서는 처진 어깨를 보면서 왠지 모르게 많이 미안했어요. 다음부터는 꼭 현금으로 거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것이 유부남인 것인가. 일단은 꺼내보면 펜이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 있고, 사오면서도 의문이었던 게 이게 사용을 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이게 너무나 깨끗해요. 먼지 한 톨도 없는 펜? 이게 중고가 맞긴 맞는 거야? 그리고 안쪽에 아무튼 뭔가 잔뜩 들어있는 부품. 그리고 본체를 보면 오 나와라. 아치. 아마도 펌프 쪽에 연결되는 USB 케이블이겠죠. 나머지는 이게 전부. 일단은 라디 쪽을 천천히 살펴보면 이게 사오면서도 대충 보긴 했는데 이거 사용을 한 게 맞나? 너무 깨끗한데? 펌프 쪽에 비닐을 빼고 펌프 쪽도 살펴보죠. 펌프 쪽에 연결되는 건 메인보드 3핀에 연결되는 단자, 그리고 이렇게 연결돼서 펜을 3개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분배기. 이렇게 연결돼 있으니까 에브가 소프트웨어로 펜 속도를 관리할 수가 있겠죠. 윗면에도 비닐을 안 뗀 채로 그대로 있고 뒷면을 봐도 써멀은 한번 바른 것 같긴 한데 뭐 거의 이 정도면 새 거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이걸 저한테 파신 이유는 슬픈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왠지 너무 미안해지는데? 그렇다면 일단 펜 세 개를 이쪽에 장착을 해주죠. 일단 나사를 다 쏟아서 아마도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것들이 펜을 연결하는 나사겠죠. 펜을 올려서 긴 나사에 와셔를 이렇게 하나 물려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는 거겠죠. 이렇게 나사들을 먼저 올려서 고정을 시키고 이걸로 조여주면 되겠죠. 주의하셔야 될 건 엄청나게 꽉 조이시면 안 되고 특히나 전동 드라이버 사용할 때는 바로 멈춰야 돼요. 이렇게 이 드라이버가 정말 PC 조립할 때 마음에 드는 게 힘이 약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힘이 세지도 않아요. 아주 적당하게 조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사를 모두 고정해주고 설명서를 봐보면 이렇게 장착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생긴 부품을 사용해서 메인보드 뒷면에 이렇게 붙여주는 거니까 장착을 할 수 있게 조절이 가능하네요.
설명서를 보면 인텔 쪽은 이걸 사용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양쪽이 똑같은 거랑 한쪽이 짧은 거 중에서 이렇게 양쪽이 똑같은 걸 사용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메인보드 뒷면에 이거를 붙여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테스트벤치는 CPU 뒷면에 홀이 넓지가 않아서 쿨러를 여기서 바로 갈 수가 없네요. 이거를 분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테스트벤치 살려면 꼭 뒷면을 확인하세요. 어쩔 수 없이 메인보드를 분리를 해야겠네요. 그래픽카드를 빼주고 SSD도 빼고 램도 다 빼주고 키친타올을 미리 한 칸 준비해서 펌프를 분리하죠. 쿨러를 살살 들어주면 먼저 CPU 쪽 서머를 닦는다는 느낌보다 찍어낸다는 느낌으로. 그렇다면 메인보드를 드러내면 되겠죠. 메인보드를 분리하고 기존 CPU 스냅 쿨러를 고정하고 있던 걸 빼냅니다. 먼저 지지대를 최대한 안쪽으로 모아서 이렇게 끼워서 설명서에 보면 연결되는 방식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양쪽 길이가 똑같은 인텔용 부품을 사용해서 이렇게 끼워주라고 나와 있네요. 이렇게 고정을 해주고 다시 테스트 벤치 위에 올려줘요. 서멀은 다시 한번 그리핀 Z9 이거 한참 남은 것 같은데 아마 13세대까지 이거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고정이 됐네요. 에브가 글씨 밑에 있는 USB 단자에 USB 쪽을 아니 이게 왜 이게 원래 인생이라는 것도 내가 마음먹은 대로만 다 이루어지면 재미가 없는 거거든요. 역경과 고난이 있어야 그 열매가 단법이죠. 아니 뭐 제가 원래 이건 다 알았었는데 막시무스 에이펙스 보드에는 이렇게 연결을 하면 안 된다, 잘못된 예제를 보여드린 것 뿐이죠. 행복한 사고가 일어난 것 뿐입니다 여러분. 아니 여기는 그냥 편집으로 다 날려버린 다음에 처음에 한 번에 잘한 걸로 바꿔야겠다. 네, 이렇게 처음에 있던 쿨러를 제거해주고 서머를 잘 발라서 아니 왜 물 같은 게 나오지? 희한하게 점성이 없이 그냥 물처럼 돼 있는 게 나오네요. 뒷면을 보면 이렇게 젖어요. 그냥 빼도 뒤에 이렇게 젖으면 안 되는 건데 이게 비정상인 부분이랑 정상인 부분을 이렇게 뒷면을 보면 비정상인 부분은 이렇게 젖어 있거든요. 근데 정상으로 나온 건 이렇게 젖지 않아요. 아무튼 계속 짜보면 좀 더 짜보면 아 이게 다 이렇게 젖어버리네. 너무 묽게 나오는데 묽어가지고 젖어버린 부분이 많이 나오지? 뭐 계속 이러면 못 쓸 것 같은데? 오 이제는 좀 정상으로 나온다. 오 이거 거의 다 썼는데? 이제는 제대로 나오나 봐요. 젖는지 뒷면을 보면 젖지 않고 이제는 제대로 되네요. 오 근데 이거 너무 많이 썼다. 아 이게 몇 년치를 쓴 거야 이거. 뭐 어쩔 수 없죠. 아무튼 다시 한번 X자. 그래 이렇게 나와야지. 와우 한 번에 엄청나게 썼다.
혹시나 APX 보드에 장착하실 분들은 에브가 펌프 부분을 보면 이쪽에 USB 단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부분에 이렇게 장착해버리면은 USB 케이블이 이 방열판이랑 간섭이 일어나서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쿨러 방향을 이렇게 다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으니까 천천히 수평이 되게 올려서 나머지 대각선 두 개도 조여줘요. 이렇게 고정을 해주고 이렇게 나와 있는 튜브 부분이 혹시나 케이스에 장착을 한다고 하면 라디가 뭐 한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튜브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방향도 조절이 돼요. 그리고 펌프 밑에 부분에 이쪽 부분에 USB 단자, 만일 USB 단자 방향이 이쪽이었거나 이쪽이었으면 USB 케이블 장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달아야 돼요. USB 케이블을 연결해주고 메인보드 USB 단자에 연결해주고 이거를 연결해줘야 프로그램을 깔아서 에브가 프로그램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겠죠. 펌프 장착은 이런 모양으로 됐네요. 그리고 펌프 케이블은 이쪽에 올인원 펌프 단자에, 그리고 펌프에서 나온 팬 연결 부분에 팬을 3개 모두 연결. 이렇게 테스트를 할 수 있게 한 번에 완료가 됐네요. 이번에 그리핀 소몰 거의 한 3년치는 한 번 썼는데 이거 파워 온! 오! LED! 팬 소리가? 와우! 우렁찬 거 보면은 불량은 아닌 것 같죠? 뭐 팬 소리 조금 나누면 어때? 쿨링만 잔대면 되지? 워터펌프 자리만 연결하고 CPU 팬 자리는 비어 있으니까 이렇게 경고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F1 눌러서 바이오스 들어가서 아우 시끄러워. 팬 소리 너무 큰데 이거 뭐야? 야 진짜 대단하구나. 바이오스에 들어와서 모니터 쪽으로 가서 오 진짜 시끄럽긴 진짜 시끄럽다. 쭉 내리면 CPU 팬 스피드 엔터 누르고 이그노어 한마디로 무시 F10 누르고 엔터 하면 이렇게 CPU 메시지 에러가 뜨지 않고 바로 부팅이 되죠. 윈도우 부팅을 해서 장치 관리자에 들어가 보면 메인보드 USB 단자의 펌프 부분을 연결해놨으니까 690LC라고 물음표가 떠있네요. 이거를 잡아줘야겠죠. 그렇게 하려면 구글에다가 에브가 플로우 검색하면 이렇게 에브가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 보면 에브가 플로우 컨트롤 소프트웨어 다운로드하고 압축을 풀고 설치를 해줘요. 다음 설치 장치 관리자에 들어가 보면 설치가 돼서 물음표가 없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내부가 플로우에 들어가 보면 왼쪽 위에 메뉴라고 써 있는데 이걸 눌러보면 각종 온도를 볼 수 있는 창이 나오고요. 바로 밑에 있는 건 LED 컨트롤 같은데 CPU 온도, 수냉 쿨러 냉각수 온도, 펌프 스피드, 팬 스피드 이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도 CPU 온도, 냉각수 온도, 그리고 여기를 누르면 팬 스피드를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저는 다 필요 없어요. 조금 시끄러워도 온도만 낮출 수 있다면 전 좋아요. 뭐 세상 만사가 다 기브 앤 테이크 아니겠어요? 소음을 포기하고 온도를 취한다. 그렇다면 유부남의 아픔이 묻어있는 에브가 CLC360은 과연 프라임 95를 어떤 온도로 버틸지, 아까 전과 비슷하게 전원부 쿨링을 해주는 상태에서 팬 속을 최대로 맞추고 한번 돌려보죠. 아까는 프라임 95 10초 정도 돌리면 대략 90도 이상 찍었거든요. 과연 이젠 어떨지. 스몰 시작. 오 돌아간다. 오 이때쯤이면 거의 90도 찍었는데 80도? 80도 초반선에서 아직 놀고 있어요. 10분 정도 돌려보죠. 과연 몇 도까지 찍을 수 있을지. 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10분이 넘어갔고요. 최대 온도를 보면 88도 90도가 안 넘고 지금 잘 돌아가고 있어요. 아까는 뭐 돌리면 대략 1분 정도 돌아가더니 바로 컴퓨터가 멈춰버렸거든요. 근데 에브가 CLC360 수냉쿨러로는 버티네요. 좀 소음은 크긴 하지만 아무튼 뭐 성능 하나는 좋아요. 이것이 바로 유부남의 한이 서려있는 수냉쿨러. 지금 프라임 95 계속 돌리고 있는 건데 뜨끈뜨끈한 열이 이 튜브를 지금 타고 와우 라디로 이동하는 거 보이시나요? 호스가 그냥 따끈따끈해요. 오,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솔더링. 그렇다면 이 녀석의 능력은 90도 안 넘는 걸 확인했으니까 스탑. 오, 역시 솔더링이 제대로 돼 있으니까 온도가 금방 확 떨어지죠? 오, 근데 시끄럽긴 좀 많이 시끄럽다. 일단 팬 좀 내려야겠다. 와, 세상 조용하다 진짜. 야, 너 성능은 좋은데 소음이 진짜 장난이 아니긴 하구나 너. 와, 지금 팬을 최대로 했다가 껐는데 무슨 전쟁 났다가 전쟁이 끝난 기분이에요. 이제는 링스가 따로 패치가 되지 않는 이상 진정한 남자의 프로그램은 프라임 95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링스는 패치될 때까지 잠시 안녕. 그렇다면 CLC360 유부남 에디션 다 좋은데 성능은 좋긴 한데 이 팬 소리가 이거를 어찌지? 오, 잠깐. 메인 컴퓨터에 아틱 팬 10개가 지금 달려 있으니까 이걸로 떼서 교체를 해보면? 저번에 ML360 팬 교체한 것처럼 온도는 똑같지만 소음이 많이 줄어들려나? 어느 걸 빼야 할까? 아무래도 얘가 손나사로 연결돼 있으니까 앞에 있는 걸 세 개를 빼보죠. 이렇게 아틱 팬 세 개를 떼어내서 점점 너와 이별할 시간이 가까워지는구나. 9900K 아틱 팬으로 교체하기 전에 일단은 이 녀석의 최대 소음도 먼저 기록용으로 녹음을 해놓고 가자! 어우 시끄러. 언능 내려야지. 오, 평온. 잘 눕혀서 분리를 해서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상큼한 아틱 팬으로 갈아주죠. 온도는 그대로 소음만 줄어들면 좋겠다. 아니지, 온도도 대략 한 5도 정도 확 떨어지고 소음도 대략 절반으로 줄으면 이렇게 고정을 해서 다시 똑같은 자리에 잘 세워서 파워 온! 좋아. 조용하긴 조용하다. 아까랑 최대한 비슷한 자리에서 팬 소음을 비교해보죠. 가자! 와우, 역시 기본 팬보다는 조용하긴 정말 조용해요. 그렇다면 아까 전과 동일하게 전원부 쿨링? 소음이 작다고 해서 좋은 팬이 아니죠. 과연 온도도 잡을 수 있을지. 이제는 링스를 밀쳐내고 진정한 남자의 프로그램이 된 프라임 95 작은 FFTS 스몰 런. 10분 정도 돌리고 올게요. 방금 비슷한 시간으로 다 돌아갔고 최대 온도가 89도, 90도가 넘지 않았네요. 역시 기본 팬이 소음은 무지막지하게 큰 대신에 온도는 약간 더 낮긴 하네요. 아무튼 소음은 엄청나게 줄어들고 온도 차이는 크게 나는 편이 아니니까 아틱 팬의 성능은 준수하다고 생각되네요. 근데 CPU L0 에러, 이건 뭐지? 역시 나의 오기가. 이제까지? 이제는 진정한 남자의 프로그램이 된 프라임을 돌려보고 온도를 못 버텨서 에브가 CLC360 수냉쿨러로 교체를 하고 팬 교체까지 해봤어요. 이제까지 링스 096 통과했다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진짜는 프라임 95였네요. 아무튼 복잡한 세팅 없이 한 번에 원클릭으로 더 많이 갈굴 수 있는 프라임 95. 지금 현재는 훨씬 더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안정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돼요. 프라임 95를 AVX 옵션 빼고 더 낮은 온도로 돌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오버클럭 안정화랑 거리가 멀어요. 오버클럭 안정화 공식은 기본 상태에서 됐으면 오버 상태에서도 돼야 되니까요. 프라임 95. 한바터면 오기가 안 되는 CPU인 줄 알았어요. 다행이다. 이상 청주의 황금손 오기가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